장미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의 전서 저자 미상이고요. 1800년대 말 장미 화채의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붉은 황장미의 꽃송이를 따서 꽃잎을 흩어 물에 깨끗이 씻고 녹말가루를 묻힙니다. 물이 팔팔 끓을 때 잠깐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오미자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웁니다. 조리법 1. 황장미의 꽃송이를 따서 꽃잎을 흩어 물에 깨끗이 씻고 녹말가루를 묻힌다. 2. 물이 팔팔 끓을 때 잠깐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오미자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